또 지나면 또 막히더라고. 보호산 아이씨 지나갑니다. 인역 1km 110km 구간 단속 시작하는 띄우다. 수가 너무 많잖아요. 뭐 입지 조건도 있고 또 메뉴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계절도 있을 거고 목도 있을 거고 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첫 번째로 꼽는 게 뭐냐면 기억에 남는 메뉴. 기억에 남는 메뉴. 근데 그 메뉴가 조금 더 푸짐해. 푸짐해. 그러면 어떨까요? 다시 방문하지 않을까요?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는 그렇습니다. 같은 메뉴 특별하지 않더라도 다른 집보다 조금 더 푸짐하면 맛은 일단 평준화가 되어 있다고 판단했을 때 생각했을 때 그냥 비슷한 맛인데 비슷한 조미료를 사용하고 비슷한 식재료를 사용하는데 조금 더 양을 많이 주는 집도 조금 더 사람들한테 호의적이지 않을까? 조금 더 기억에 남아서 찾아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개인적인 생각이에요. 퍼줘서 망하는 집은 없다. 맛없는 거 퍼주면 망해요. 예를 들어서 막 날짜 지나고 막 퍼주는데 마탱이 간 거 그런 거 퍼주면 절대 안 됩니다. 그런 거 퍼주면 난리 납니다. 퍼주고요. 망하는 집이지. 아, 그래서 요즘에 퍼주고 성공하는 집을 한번 찾아서 맛집 투어를 한번 다녀볼까 합니다. 대부분 제가 맛집 투어 갈 때 보면 퍼주는 집을 우선적으로 가죠. 특이한 집, 첫 번째로 이제 특이한 집. 그리고, 특별한 메뉴를 퍼주는 집을 찾아가게 되죠. 가격은 거기서 거기. 가격적인 거, 주차장, 계절, 이런 거는 저는 크게 신경 안 쓰고. 특별한 메뉴, 퍼주는 집. 그런 집을 주로 찾아가게 될까요?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요? 이 앞에는 이제 남사이씨인데 오늘 또 많이 막힐까요? 남사이씨